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1959년에 대규모 전도 집회로 호주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집회 60주년을 맞아 내년에는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호주 전역에서 집회를 진행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호주 전도협회가 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시드니 한인 교역자를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훈련자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Jesus says, I'll free you. I'll set you free.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15만 명의 회심자가 교회로 돌아오고 다수의 영적 지도자가 세워질 정도로 1959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집회는 호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내년 2월 이 집회의 60주년을 기념해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호주 6개 중심 도시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호주 전도협회는 본 집회 준비를 위해 시드니 내 한인 교역자를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 훈련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A lot of Australians have never ever walked into a church in their life. This class is to communicate the idea that we are called to be ambassadors for Jesus. We are called. 빌리 그레이엄 호주 전도협회의 숏 놀란 목사는 교인 대부분이 전도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는 한편, 전도 집회와 연결된 이 훈련 과정이 어두운 침체기를 겪고 있는 호주 교회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ant to strengthen local churches. We want them to be stronger, healthier, and in a better place as a result of working with us. We always want to encourage pastors and strengthen them, but the specific goal would be to see people won for Christ, see people get saved, and as a result, churches grow. 말씀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증거와 양육 등 단계적으로 정리된 전도 방법 제시에 참석자들은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친 교육자들은 전도 집회를 위한 중보자로서 자원봉사를 신청하며 내년 집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프랭크 그레이엄 집회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다시 회복이 되고 복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영적인 운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소수민족 교회와 백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저희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가 또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2월 호주 6개 중심 도시를 거쳐 진행될 프랭클린 그레이엄 전도 집회는 이곳 달링하버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황세준입니다.